순천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습니다. 이틀 새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병원과 음식점 등 확진자들의 동선이 복잡하고 검사자도 1,000명이 넘어서 확진자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. 순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. 첫 소식 정아람 기자입니다. 순천역과 전통시장인 아래장 인근의 한 병원입니다. 어제 오후 호흡곤란 등으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확진자 3명 모두 최근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.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병원 근처 의료기기 매장을 수차례 방문했는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이 두 곳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. 이틀 사이 순천에서 12명, 여수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천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. 방역당국은 확진자 대부분이 7, 80대 노인들인데다 50대 보험사 콜센터 직원 한 명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병원과 의료기기 매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이 전남 동부권 내 4차 유행으로 번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중앙에 있는 역학조사관, 심층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요. 순천에서 이제 상당 기간, 시간이 한 10일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신속하게 순천 시민들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순천시는 즉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. 유흥시설 5종 외 노래연습장과 목욕장 업종 등도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 같은 시각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종교 활동은 좌석 수의 20%만 참석 가능합니다. 발생 숫자와 장소, 확진자의 동선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난해 8월의 위기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.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타지역 방문 접촉 등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이번에 발생한 집단 감염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.